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 최근 도입한 카카오톡 채팅 목록 탭 광고, 일명 톡보드를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최근 카카오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그동안 쌓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카카오톡이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의미있게 도약할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꺼낸 것이 톡보드, 그리고 비즈니스 플랫폼 솔루션인 톡비즈입니다. 배너 광고와는 다르며 자신의 취향에 맞는 브랜드와 소식들을 톡보드로 노출해 광고를 누르면 선물하기, 카카오 메이커스 등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 커머스 플랫폼과 연결하는 방식인 것이 바로 이 광고의 특징입니다. 여민수 대표의 말에 따르면 광고주들의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카카오톡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광고가 많은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광고주들의 반응은 그렇다고 하지만 과연 이용자들은 어떨까요?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이용자들은 일반적으로 애드블록 광고를 차단하는 법들을 검색해 광고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카카오는 이전에도 배너 크기를 크게 키웠다가 사용자들의 불만으로 그 계획을 철회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내세운 것이 톡보드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카카오가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카카오는 현재 그 말대로 비즈베타, 즉 베타 테스트를 통해 적용을 한 뒤 이용자들의 반응을 살필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분별한 광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이용자들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과연 어떤 계획으로 진행을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내 사용자들은 카카오톡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광고가 싫다고 해도 카카오톡에 익숙해진 유저들은 섣불리 다른 메신저로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광고주와 이용자들의 그 이해관계를 잘 조합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카카오톡을 이용하면서 채팅방 목록 사이에 광고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크게 불편함은 못 느꼈지만 그 사이에 있는 광고가 왠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톡의 기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회사란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용자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선에서 잘 조정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